오. 오. 누구야? 오, 오. 아, 나야? 유수연 씨라고요? 네, 전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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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 그냥 대단한데. 우와! 우와! 멋있어! 우와, 멋있어! 우와, 클래식 오토바이. 와, 너무 멋있다. 약간 남자의 로망 같은 거. 아, 로망이죠, 저거는. 와. 올해 드라마 찍는 배역이 오토바이 타는 배역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누굴 죽여야 돼요. 오토바이 타고 누굴 죽여야 돼요. 멋지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액션을 해야 돼서 좀 타놔야 돼서 이건 2009년에 샀어요. 13년 됐어요. 13년이죠? 아, 13년. 오, 관리 잘하시네요. 완전 깨끗해요. 옛날에 체게바라 형이 처음에 불을 질렀고 체게바라까지? 얘를 타고 남미 오토바이 여행을 한 거야. 오, 그 옛날에. 그리고 광산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홀대를 받는지를 보고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 의사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혁명가가 됐죠. 오토바이는 이동 자체가 여행이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이게 네. 바람, 온도, 습도, 냄새, 바람, 온도, 감성 습도. 맞춰네요. 감성 맞춰. 이때는 머리를 안 자르셔서 찰떡이시네요. 자취한 네. 것이 안 보여요. 그때가 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죠. 닦아야 돼. 아유, 너무 안 닦아가지고. 거의 아, 한 1년은 안 탔구나. 지금 바빠가지고. 야, 그래도 관리를 잘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투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바람 공기압 체크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압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중요하죠. 1년 만에 거의 시동 거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자전거 넣는 거 아니에요, 저건? 이걸 넣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이걸로 넣을 수 있어요. 아, 저거 직접 하세요? 저거 직접? 만 진짜로 진짜네요? 저 자동차도 저걸로 넣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아 돼요? 와 신기하다. 자전거용 펌프는 다 돼요 이게. 넣고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구름성은 좋아지는데 마찰력이 좀 떨어져요. 겨울엔 조금 짙게 넣어요. 아니 저걸 너무 열심히 찍으신 사방으로 찍으셨네. 사방으로. 아니 뮤직뱅크입니까? 뮤직뱅크예요? 죄송한데 이거 요리 프로 아니에요? 가자. 가자. 헬멧을 먼저 끼고 자 갑니다. 아 갑니다. 드디어 아, 이거 드라마 첫 장면 있잖아. 남자 주인공. 아 그렇죠 그렇죠. 슬로우도 걸어주셨다. 야. 아, 소리 좋다. 출발합니다. 오. 야. 잘 따라와요. 간다, 간다. 나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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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 뭐야. 놓치지 않아요. 좋다. 이래서 타는구나.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카메라 감독님이 뛰어가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촬영을? 그거 어떻게 촬영했지? 아니, KBS 특수 카메라를 다 쓰네. 그러니까. 와, 1리키까지 해줘요? 네, 오늘은 진짜 오토바이 타기 되게 좋은 날씨예요. 야, 또 다른 모습이다. 네. 맨날 이 주방 안에만 있었거든요. 아, 평생이 네. 네. 아이고, 명님도 나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자연으로 나갑니다. 네. 정말 되게 좋았어요. 다들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도 드니까 다 안 타. 나도 안 타는데 뭐. 맞춤은 안 돼. 맞춤은 잠깐만 필요한 거.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저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타는 거지만. 와 가로수길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가로수길. 가로수길. 와 가로수길 올 일이 없었는데. 여기 데이트하러 많이 왔었는데 와이프랑. 아 맞아. 둘이서 연애할 때 갔었어. 데이트할 때 좀 바이크를 좀 많이 타셨나 봐요. 예 처음에 썸 탈 때 제가 이거 태워준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걸 무섭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태워줬는데 이렇게 잡을 때죠. 이렇게 잡을 때가. 아 이렇게. 뭔지 알죠. 바람.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잡을 때.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길을. 산을 갔어요? 산까지는 아닌데 언덕길을 보통.
부글부글 가는데 기분이 좋아서 와 산 되게 좋다. 야, 바람 되게 좋다. 박하산 좋다. 아~ 박하산 좋다. 아~ 이렇게 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됐어요? 첫 고백. 아~ 그때는 좀 검지까지 이렇게 들어갔나요? 어떻게? 그냥 한국말로. 이런 정도. 그때 되게, 예. 그게 되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선후배였는데. 지금 요 고백은 화제가 될 것 같네요. 어디 왔습니까? 어디요? 근데. 재료? 가로수길 지나서 여긴 딴 데인데. 마트다, 저기, 그치? 동네 마트 왔어요. 마트! 결국은 마트로 왔구나. 우리 가서 뭐 먹을까? 이제 우리 먹을 거 사야 돼요. 응, 우리 먹을 거. 아, 스태프분들. 아, 평소에 지금 저 과자 존을. 네, 있어요. 과자 존 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배우로서 활동할 때 위해서. 현장 가면 저게 있는데 너무 좋아서 반대로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아~ 매번. 근데 계속 있네요. 바뀌네요. 왜냐하면 맞아. 똑같은 걸 다음 주에 또 넣으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부터 없어요. 뭐 이쁜 거 나왔다. 새로운 거 나왔다. 트리, 샤워 트리 이런 거. 다이프 빙 이런 거. 젤리류. 프렛.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우와, 대박. 우와. 한번 하면 다 없어져요, 거의. 한번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이거 저번에 내가 민초 하나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거 저번에 내가 민초 하나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는데. 민초. 아, 민초. 나 민초 좋아해요. 치약맛 좋아해요. 왜냐면 박하선 씨가 박하 민트 선이거든요. 박하 민트 선이거든요. 민트 선 진짜요. 그만 삽시다. 이제 너무 이거 먹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야 너무 많이 사. 과자 특집인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 질문이 있어요. 뭐 무슨 질문? 오늘의 의뢰인 썸피디 무슨 일인가요? 집에서 우유부터 파스타 해먹었는데 네. 이거 아, 이거 버터, 마늘, 참치. 이거는 진짜 많이 따라 한 네 가지. 아이한테 해주기 되게 좋아서요. 배워주시면 한 가지 레시피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스타에서 핫하잖아요. 네. 야 대박이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아 조절. 상담소예요. 손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냥 막 라면처럼 큰 건에서 먹었구나. 어, 그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절기를 급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쫄다가 어느 순간 확 쫄는데 왜 안 쫄지 왜 안 쫄지 에이 안 쫄는 건가 보다 하고 뺄 때가 있어요. 집에 화력이 약한 집은 12분, 13분 돼야 다 쫄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두꺼운 면 쓰라고 한 건 그럼 면이 버티니까. 근데 얇은 면으로 하면 그새 불어버리니까. 인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잡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 되겠지. 어 맞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크림 파스타의 양대산맥은 뭘까요? 토마토 파스타잖아. 맞아요. 우유 버터 파스타를 잇는 토마토 버터 파스타.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오, 좋아. 아, 원팬이에요. 오, 원팬. 장점이 뭐냐면 네. 설거지가 안 나. 아. 그냥 프라이팬 하나로 하니까 그쵸. 원팬이잖아. 오, 멋있어.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라면처럼 그릴 수 있는 오, 진짜.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기대하세요. 맛은 보장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내가 많이 변했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녹한 날만 손꼽아 기다리세요. 집에 가면 입을 막 킥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랬지? 토마토 파스타는 보통 완제품 토마토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지요? 그걸 써도 맛있어요. 요즘 너무 잘 나와. 되게 맛있는데 공장 맛이 나죠? 어쩔 수가 없어, 대량 조리하니까. 그래서 준비한 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 제가 있어요.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